자, 필룩스하고 또 뭐였죠? 헬릭스미스. 헬릭스미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락이 연출되던 바이로매드였죠, 옛날에. 바이로매드의 시가총액이 4조까지 올라갔었나요?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. 4조까지인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완전히 뭐 폭락이요. 대주주 지분 11%. 좀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된 거죠. 뭐죠. 원래 쓰레기였고 매출액 30억짜리 적자. 이 부분을 수익을 못 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정두가 오히려 또 쓰레기인 거예요. 진짜로. 그렇게 해서 이 헬릭스미스 2017년 하반기에 신라젠부터 해서 비이성적인 폭발적인 랠리 나올 때 헬릭스미스 시가총액 2위인가요? 2위까지 올라왔나요? 그렇게 해서 이때 최고점 기준 시가총액이 4조 6천억까지 5조까지 올라왔네. 2019년 5조. 그 5조짜리 시가총액이 이번에 깨지고 내려왔던 게 얼마까지죠? 18,200원까지니까 뭐 2만 원 잡고 5천억까지 깨져 내려왔었죠. 10분의 1 토막. 9분의 1 토막인가요? 10분의 1 토막. 하여간에 뭐 남의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. 우리 종목군들도 어려운 종목도 있으니까. 다만 이 헬릭스미스의 오늘 개장초 이후의 흐름, 지금 400만 주로 1,100억 딱 거래됐어요. 근데 지금 11시 기준에서의 1,100억이기 때문에 이 뉴스 내용을 이미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VVIP 회원님들끼리 공유를 하셔서 올려놓으시고, 또 필룩스에 대해서는 이제 영규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, 저쪽 예쁜 궁디님께서 설정해주시고, LG화학 단기 목표가는 뭐 이번에 52주 고가 기준이죠. 근데 52주 고가는 당연히 사상 최대치 고가는 당연히 넘긴다라고 보셔야죠. 왜냐면 아니 악재 없이고 나타났던 뭐 모든 내용들, 물적 분할부터 해서 배터리부터 해서 2차 전지의 그 리콜 사태, 다른 그뭐 현대차라든가 다른 쪽에, 근데 그걸 다 껴안고도 결국은 신고가를 향해서 가잖아요.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가 이어진다고 보는 거 맞죠. 헬릭스미스 이렇게 영규님께서 또 올려주셨고, 10시 42분에도 올려주셨고,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이오 쪽은 신풍제약 손절 이후에 너무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, 그죠? 그리고 아픔을 떠나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박셀이나 피플 같은 경우는 신기주의 기준인 거고,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뭐 제약바이오가 아니다, 얘는 그냥 변동성 종목이다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.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영규님이 올려주시기도 하고, 또 이렇게 필룩스의 상한가 기준 그 임박 터치 이런 부분까지 올려주셨는데, 개별 매매의 기준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잘 대처를 하시면 돼요.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헬릭스미스의 기준은 최근에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죠. 그러다가 툭툭툭 건드려주면서 이제 뭐 몇백억 정도씩 터졌는데, 전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아니고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개장초부터 빠바바바방 하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영년님처럼 난 단타 칠 거야 하고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변동이 나오는 종목군들, 그런 종목군들의 체결 강도나 이런 걸 보시면서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,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성공의 기준을 가져갈 수도 있고. 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이렇죠. 5분봉부터 보시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눌렸다가 다시 돌릴 때 거래가 이제 수반됐느냐. 근데 요 앞에 거래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제한적이었을 것 같고요. 요 정도 거래가 터져줘야, 요 정도 혹은 뭐한요 정도라도 터져줬어야 되는데, 요 정도는 아직까지는 약하지 않나요? 거래량이. 이때까지가 20만 주, 50만 주, 60만 주, 한 60만 주 정도니까 180억 정도? 그게 9시 20분까지, 9시 반까지 200억이면은 20% 1000억. 요 정도면 딱 됐네요. 요 정도면 뭐 1000억 거래량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1000억 이상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은 거니까,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일찍 들여다보신 분들은, 영규님 같으신 경우, 뭐 예쁜 공주님 같으신 경우,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굳이 나중에 뒤쫓아 가시는 건좀 무리수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26,000원이면은
전일 대비해서 얼마가 되죠? 26,000원이면 26,000원 한번 그 찍어볼게요. 27,000원? 27,000원까지 한번 볼까요? 27,000원 나누기, 그러니까 3,900원 나누기 23,100원이면 16.88. 아슬아슬하게 따라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? 왜냐면 이제 꼬리 달릴 때. 무슨 소리냐면은, 우리가 15%까지 따라 붙는다고 그랬잖아요. 15%까지만. 근데 여기서 요만큼까지 내렸어요. 여기는 이제 15%일 거고, 27,000원이 과연 이제 15%이냐 했을 때 방금 보니까 16% 수준. 그럼 거기까지는 뭐, 성향에 따라서는 따라 붙을 수 있는 범위. 그래서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갔을 때의 기준점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. 지금 우리가 뭐, 이 종목을 가지고, 아, 대박 냈어요. 상한가 잡았어요. 이게 아니죠. 방 안에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?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궁디님이나 영규님이 올려주셨는데 아 그분들께서 잡을 수 있는 기준이냐? 잡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간혹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작거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이렇게 꺼내놨다가 아예 아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라고 말씀드리고 빼놓잖아요. 그리고 아 이거는 상한가 갔어도 따라 붙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든가. 네, 오늘 기준에서는 24,500원, 25,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됐다. 왜냐하면 그때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,000억을 설정할 수 있는 9시 20분 기준에 6, 70만 주의 거래량인 것 같아요. 오늘 오래간만에 변동 거래량 헬릭 스미스 좀 만들어 주시고요. 변동 거래량 뭐 얼마 안 되니까 일단은 그 마감 이전에 만들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. 저희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방송용으로 가지고 갈게요. 헬릭 스미스, 변동거래량, 표, 부탁, 방송 자료, 이렇게 말씀드리고.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 기준에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받고 대처하시면은 충분히 이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. 충분히. 그래서, 일단은 뭐 5분봉의 기준에 만약에 이제 헬릭 스미스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상한가 축하드리고 절반은 뭐 차익 실현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. 우리는 무조건 뭐 자르고 보니까 주력주 아닌 이상은. 그래서 헬릭 스미스 이 종목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사실은 헬릭 스미스에 나중에 이제 제가 녹화 안할때 얘기해 줄게요. 이 헬릭 스미스로 인생이 바뀐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.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. 헬릭 스미스가 왜 갔는지도 모르고 얼결에 헬릭 스미스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이 계시는데 근데 본인이 왜 추천했는지도 몰라요. 그냥 마케팅인 거죠. 아예 그럴 바에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꺾어질 때 빠져나와야만 그래야만 낭패를 안 보는데 이거를 그 아까도 보여드린 뉴스 내용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다 보니 매출이 예? 2, 30억 분이 안 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자인데 거기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11%짜리 회사를 뭐를 바라겠어요, 사실. 제 기준에서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찌 됐든. 축하드리고 일주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뭐 권리락이 있었네요. 권리락 있고 주봉, 월봉 뭐 특이한 거는 없어 보여요.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그 일주월봉 통으로 보겠습니다. 통으로 보고 뭐 원체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가격 반발력이 얼마큼 나올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1분봉으로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? 1분봉, 5분봉으로 뭐 충분히 이뭐 편입 기준이 잡으려면 잡힐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여간에 뭐 영규님이나 궁디님 축하드리고. 1분봉 한번 혹시 보죠. 1분봉. 1분봉 기준에 과연 이제 뭐 들여다볼 수 있었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가 이제 상한가고요. 요 자락을 보는 게 맞겠죠. 요 자락. 여기서부터 이제 뭐 거래가 처음 터졌을 때 VA 들어가고 터졌을 때 이제 뭐 접근 범위가 있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27,000원이 16.8% 성향에 따라서는 뭐 그리고 요 26,500원 정도 뭐 600원 이 정도라면은
예, 저게 대략 15% 될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요 앞전에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있을 때 저기까지가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형성됐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미흡하죠, 사실은 1000억 기준에. 하여간 이렇게 보고 필룩스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쪽은 아이건에 뭐 편입할 수 있었던 기준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기준으로 부럽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필룩스. 보겠습니다. 필룩스도 이제 3,700억. 이쪽도 이제 뭐 장난이 아니었죠. 시가총액 만들어 놓은 게. 컨센서스 보시면은 뭐 매출액 1,300억에 영업이익 29억 적자인 회사. 근데 시가총액은 3,600억이다. 매출액보다도 월등하고.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는 들여다볼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. 시가총액 자체가 1조까지 올라왔었죠. 말 같지도 않은 2018년도에 해먹을 거다 해먹은. 그러니까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 올려놨습니다. 2017년도 하반기에 누구를 위한 정부가 바뀌고 누구를 위한 이 랠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. 금융당국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때도 똑같은 논리였겠죠. 끝내줍니다. 성공하면 대박납니다. 결론은 성공하면 대박납니다가 아니라 쪽박인 거죠, 사실은. 자, 보겠습니다. 뭐 대주주 지분도 18%여서 이 부분을 뭐 뉴스를 해석하거나 뭐 그런 것도 우스운 내용이 되는 것 같고, 일단은 그 예쁜 공디님, 필룩수 상한 터치 뭐 이렇게 쭉 설정을 해주셨고, 그리고 방안에서 이제 뭐 헬릭스미스 말씀을 좀 해주셨고. 필룩스가 우리가 그 기존에 들여다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새 폴더에 필룩스 없었네요. 201119 1111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는 헬릭 스미스가 있었죠. 헬릭 스미스가, 영규님이 이제 필룩스 상말로 가네요. 상을 못 말았어요. 터치만 했나요? 터치만 하고 필룩스 그다음에 헬릭 스미스. 그렇게 해서 이쪽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지, 그리고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, 그 정도만 놓고 보죠. 어차피 뭐. 그리고 상말로 가요, 상말로 가요. 이제 그리고 조금 이따 계좌 또탁 끄집어내서 상한가 수익 냈습니다 이러시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? 조금 우리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오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수익 종목군도 급격히 좀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기를 이렇게 하고, 뭐 영규님께서 헬릭 스미스도 넣어주셨네요, 그죠? 10시 42분, 10시 42분이면은 아까 뭐 편입이 될수 있는 자락이었나요?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고. 자, 헬릭 스미스 201119 1113 그렇게 해서, 어유, 녹화가 좀 길어졌네요. 빨리 마무리할게요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1분봉은 좀 그렇고 5분봉으로 보시죠. 5분봉 기준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인 건가요? 헬릭 스미스하고
잘 모르겠네요. 결론적으로 거래가 이제 터져져 있는데 2,500만 주, 이제 딱 1,000억을 넘긴 겁니다. 그러면 10시까지 거래량이 없었고 10시 반, 뭐 11시까지 10시 반. 그럼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영규님이나 궁디님이 따라붙을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글쎄 짝짓기 매매에 따라붙었다 글쎄. 그리고 15%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? 3,295 내 115%면 얼마일까요? 한번 계산해 보죠. 3,000 얼마? 295원 어제 종가 곱하기 115%는 3,789원, 3,800원 정도? 거기까지. 3,800원까지는 뭐 따라붙을 수 있는 자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15%고 그렇다면은 거래가 이제 여기서 빵빵빵 터져줄 때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 딱 터질 때요 자락의 기준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. 자, 지금 여기까지 거래가 10시 좀 넘겼는데 전체 거래량의 30% 무슨 얘기냐면은 대략적으로 이그 오늘 주가가 변동이 나와서 움직이면은 4,000원의 평균 기준을 잡고 2,500만 주가 터지면 1,000억이 넘겠구나. 그럼 2,500만 주가 터지려면은 30%니까 10시 기준까지 750만 주, 대략 한 800만 주씩 터지면 되겠구나. 근데 여기서 지금 300만 주, 500만 주, 600만 주, 한 700만 주가 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700만 주 이상이 터져 있고 그 다음 봉의 기준이니까 죄송합니다. 3,000 800원 미만에서 빨리 들여다보신 분들은 따라붙으실 수 있었다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이 잡히고 필룩스 같은 경우 033180 그 기준에 그러면은 3,700원 정도로 기준을 잡죠. 3,700원의 편입의 기준이 될수 있는 거죠. 순간적으로 들여다보셨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이 기준에 필룩스 20, 1119, 1116 매직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방 안에서 들여다보신 분들이 계신 거니까. 그럼 지금 범위에서는 어떻게 기준이 잡히냐라고 했을 때. 똑같습니다.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고점과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이 된 거니까 뭐 굳이 저가까지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. 변동이 원체 큰 상태니까. 그럼 3분의 1이 3,950원이고 2분의 1이 3,780원이에요. 그럼 2분의 1까지 밀렸을 때만 볼 수가 있죠. 왜냐면은 3분의 1에는 그 15%를 넘기는 흐름이니까. 그럼 2분의 1이면 3,780원이니까 3,800원 정도. 근데 사실은 상한가 29.89%, 4,280원을 찍고 밀린 거라 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설프죠. 그래서 예를 든다면, 뭐, 1시 정도까지라면은, 절반까지 밀리는 기준에서 거래 실리고 되돌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절반까지 꼬리 달고 내려온다? 그럼 사실은 벅차죠. 그렇다면 벅차죠, 사실상.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해서 대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 그래서 필룩스는 헬릭 스미스와 함께 따라붙을 수는 있었다의 기준이 되고요. 개별 매매 뭐 성공하신 두 분은 성공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5분봉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관망 쪽이 가깝다. 밀려 내려와서 이제 재편입을 할수 있는 범위가 관망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주 월봉에 평상시에 이제 좀 거래가 없었고 어제 이제 힌트를 조금 준 거네요.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녹음 파일 그리고 차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